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여름 송이 찾는 방법 및 송이버섯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자 중에 도시자연인님께서 여름 송이가 나온다는 제보가 있어 아침 일찍부터 산행을 나왔습니다. 여기는 800고지가 넘는 곳인데 매년 가을 송이가 나오는 장소이고 여름 송이는 대체적으로 높은 산에서 자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산에 자주 오르다 보니 송이 밭자리는 많이 아는 편이지만 여름 송이는 양이 매우 적습니다. 일단 송이버섯이 나올 확률이 많은 세 군데만 확인해봤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장소는 광이었지만 조금 더 산에 올라서 여기에서만 몇 송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름 송이는 보통 6월부터 시작을 하고 6월에 나오는 송이를 여름 송이라고 흔히들 부르며 7월 말까지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여름 송이 첫물로 보시면 되고 며칠 후에 또다시 오면 조금 옆쪽에 몇 개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송이갓이 활짝 핀 거 발견해서 잠깐 인증샷 남겨봅니다. 6월 송이는 가을 송이에 비해 향이 약하고 맛도 조금 떨어지는 성향이 있지만 그래도 매우 귀한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참고로 작년 여름 송이 등급별 기준 가격은 키로당 25에서 50만원 사이에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을 송이는 10개 이상을 채취한다면 여름 송이는 2, 3개 정도로 극히 양이 적습니다. 여름 송이를 가장 찾기 쉬운 방법은 기존에 알고 있는 곳이나 한 번이라도 송이를 따봤던 장소에 가보시면 만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산 높이는 야산보다는 800m 이상의 어느 정도 높은 고지대에 가야만 겨우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 송이 조건은 매우 까다로울 정도로 물과 공기, 토양 기후 등이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맞지가 않으면 잘 자라지 못하고 썩거나 벌레가 먹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습이 많은 장소보다는 양지 바른 곳에서 송이가 잘 성장하고 너무 햇볕이 강한 곳은 수분이 잘 마르는 특성으로 매우 까탈스럽기까지 합니다. 송이버섯은 바로 눈앞이나 발 아래에 송이가 있어도 잘 찾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발로 밟고 지나가도 눈치를 못 챌 정도로 눈을 잘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송이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 한두 번 산행을 가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올린 송이버섯 영상 중에는 바위산 근처에서 촬영한 영상이 아주 많은데 바위를 낀 소나무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바위 지형의 송이는 위험천만하지만 어지간하면 송이가 잘 붙어있고 전체적으로 고루 분포가 되어 선행자가 먼저 채취를 하더라도 빠뜨린 게 많습니다. 그 밖에 송이 구광자리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산 전체를 통틀어 볼 줄 알아야 하고 그 맥을 잘 짚는다면 어느 산이든 송이를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송이버섯 성미는 달고 평한 성질로 독이 없으며 항암효과가 매우 강한 버섯으로 여러 실험과 논문을 토대로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송이버섯에는 20여 가지의 미량원소가 들어있어 각종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사르코마 180 비시감을 100mg씩 10번 먹였을 때 91.3% 억제하거나 소실시키는 작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고혈압과 면역력 강화, 체력 증진, 당뇨병 노화 방지를 예방하는데 매우 좋은 성분들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송이버섯은 밭자리만 잘 기억하신다면 평생 즐기면서 건강을 챙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송이버섯은 돼지고기를 만나면 궁합이 매우 좋아서 이렇게 송이버섯을 삼겹살과 곁들여 먹으면 맛이 천하일미가 되고 건강도 좋아지게 됩니다. 또는 송이를 깨끗이 씻어 송이국을 끓여 먹어도 되고 벌레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금물에다 잠깐 담궈두었다가 요리를 해서 드셔도 됩니다. 고서에는 송이술을 담고 섞어 먹으면 고혈압과 피로회복, 혈관질환, 혈압조정, 양기강화, 빈혈제한작용에 효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버섯은 돛버섯만 제외하고 모두 다 술을 담궈서 약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올해 송이와 능이버섯 산행은 많이 올리지 못할 것 같으니 슬라맛 채널에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